자, 1쿼터 현대모비스가 16점차 앞서가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삼성이 2월 3일 전자랜드 전부터 따져봐도 네. 1쿼터부터 상대팀에게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조금 더 그 공격력이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은 인사이드를 노리지 않고 이제 외곽에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예, 성공률이 떨어졌을 때는 점수를 많이 올릴 수가 없었어요. 네. 자, 글쎄요. 오늘 경기 역시 지금 1쿼터에 좀 밀리는 분위기인데 밀러 선수에게 여러 가지 또 주문을 넣고 있는 이상민 감독. 그런데 지금 2쿼터에도 펠프스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하. 반면에 현대모비스도 지금 외국인 선수는 클라크와 쇼터가 들어와 있군요. 글쎄요. 펠프스가 컨디션 문제인지. 네. 아까 뭐 몸을 푸는 모습은 있었는데. 그렇죠. 정상적으로 몸을 풀었는데요. 아니면 이상민 감독이 좀 선수 다른 선수를 좀 쓰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지요. 김태수리 밀러에게 클라크가 맡고 있습니다. 밀러 정상공. 이 쿼터의 출발은 삼성의 밀러의 득점이었습니다. 네. 양동근 네, 킥볼이죠. 클라크 선수를 기용한 것은 이제 라그로 선수가 나갔을 때 클라크 선수가 경기를 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자, 라그나는 이 쿼터 벤치에서 출발합니다. 클라크 스피드 모브 놓쳤다 잡았고요. 득점 성공. 네. 자, 클라크의 체격이 워낙 좋아서 더블팀 아니면 맞기가 쉽진 않습니다. 네. 골밑 뛰었어요. 상바이 의식을 좀 했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줘야 돼요. 삼성이 쉬운 득점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일단은 공격에서 득점이 나와줘야지만 경기를 잘 끌고 갈 수가 있는데요. 쉬운 거를 놓쳤죠. 클라크 멀었습니다. 함지훈 양동근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태술 장민국 쪽으로 역시 원거리 네, 또 넘어가네요. 장민국 선수도 슛이 있는 선수인데 네. 이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5.4%의 석점 성공률. 16점 차. 함지훈. 셔터. 리버스 레이업을 노려봤으나 당바이를 맞지. 셔터 선수도 득점력이 많이 올라왔죠. 5라운드로 들어오면서 득점력이 많이 올라왔어요. 득점 순위 리그 14번째니까요. 16.7 득점을 경기마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1-9-5-7이요. 자유투 성공률은 77.7%. 좋은 선수인데. 2구 들어갑니다. 현대모비스의 또 팬들도 와 계시고요. 네. 문태영.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외곽이 지금 잘 안 들어가요. 양동근 오영진이 쇼터 쪽으로 지금 오영진 선수가 지금 1쿼터에도 실책이 하나 나왔는데 정확하게 볼 투입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네. 김태술입니다. 네, 문태영 선수에게 스크린이 네. 문태영이죠. 네. 스크린을 좀 많이 가지고 있죠. 함지훈 1대1입니다. 장바인 오영준 아이라 클락 클락 잡아합니다. 클락 선수도 골밑에 바짝 들어가 있을 때 득점력이 높아요. 네. 공작이 워낙 노련해서 네. 강발입니다. 석점 네. 들어갑니다.
외곽 삼성도 터졌고요. 31대 19. 양동근을 막는 김태수의 반칙인데, 와 지금 반칙 선언 이후에 쏜 것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득점으로는 인정되지 않았고요. 자, 강발 선수 석점 넣는 장면이죠. 네, 강발 선수가 중앙대학교 2년 휴학하고 이제 몽골로 가서 몽골 대표로 이제 3-3 대회를 뛰었던 선수인데요. 네. 외곽이 아주 좋은 선수예요. 또 삼성에서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력도 좋아서 덩크슛도 네. 네, 경기 중에 보여준 적이 있었던 강바일이고요. 또 김현준 장학금을 받고 성장한 선수예요. 아. 자, 계속해서 이제 KBL이 5라운드 후반을 지나가는 흐름인데 지금 순위표 보시면요. 4위 부산, 3위 창원 LG부터 사실은 네. 안양 KGC 8위까지가 정말 촘촘합니다. 그렇죠. 6라운드를 이제 가봐야지 알 수 있는 중위권 싸움인데요. 전주 KCC가 최근 많이 부진으로 5연패에 지금 빠져있죠. 네. 그렇지만 저력이 있는 팀이고 또 지금 퐁당퐁당으로 해서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졌던 팀이에요. 이제 불안한 거는 이제 KGC. KGC가 사실 조금 불안한 모습에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새롭게 삼성 농구단의 이제 신임 단장이죠. 이진원 단장이 삼성 농구단을 좀 맡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현재 여기 뭐 현장에 와 있으면서도 네. 사실 삼성 팀이 부상 선수들 많다는 이야기를 그렇죠. 아까 단장 저희가 만났을 때도 좀 들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5라운드 끝날 무렵에 이제 단장으로 부임이 돼서 팀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사실 부상자들이 많다 보니까요. 네. 좋은 경기력이 좀 안 나와 있고 지금도 10개 팀 중에 10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새롭게 단장을 맡았으니까 더 좋은 그런 플랜으로 해서 새롭게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네, B 시즌에도 좀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7분 4초 남아 있습니다. 이 쿼터. 현대 모비스. 함중. 셔터. 방금 강바일의 파울. 강바일이 파울 두 개째가 됩니다. 네, 득점이 안 되게 되면 이제 수비로 해서 그 변화를 줘야 돼요. 네, 삼성이 이 쿼터에 좀 더 타이트하게 수비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함중. 클라크. 함치우 쪽으로 양동근 4초 남았습니다. 쇼터 시간 없고요. 뺏어 쐈는데 림을 맞지 않습니다. 클라크가 다시 네, 잡았는데요. 잡아냈어요. 네. 시간이 네. 네 시간이 지금 네 지금 변화를 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삼성이 소유를 했다가 바로 클라크가 뺏은 것이냐 아니면 글쎄요. 삼성이 소유를 가져가지 못한 상황에서 클라크가 네. 다시 볼을 잡은 것이냐. 볼을 잡았을 때 시간이 멈춰 있었어요. 네, 여기서 걸렸고요. 네. 네, 이 뒤에 공이 결과적으로 클라크에게 네, 다시 볼을, 갔는데 네, 이 상황에서 시간이 안 갔어요. 네, 심판들이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2쿼터 3분이 지난 시점. 정말 또 요즘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네. 과거에 비디오 판독 없었을 때 어떻게 동부를 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비디오 판독이 되면서 이제 정확한 것을 이제 많이 네. 네, 잡아내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시간이 좀 안 갔었거든요. 정지된 상태였어요. 자, 김태술이 일단 달려들다가 볼을 완전히 갖질 못했고 네, 공격 시간이 21초가 됐죠. 네. 자, 문태종 선수로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네. 현대모비스의 20초가 됐네요. 네, 현대모비스의 소유에서 함지훈 문태종 넣어주고요. 아, 커팅 좋았어요. 세레셔터 네. 득점 좀 맞지.
강바일의 세 번째 반칙을 얻어내면서도 득점을 했습니다. 네. 수비가 좀 촘촘해야 되는데 이제 뒷선에 지금 베이스라인 쪽이 뚫려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 클라크 빠른 패스. 라가노 선수가 빠지면서 이제 국가대표를 이제 나가면 이 쇼터와 클라크 선수 두 선수가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삼성의 공격입니다. 김준일. 김동서. 김동서 플러터 들어가지 않고 쇼터. 쇼터 돌파. 네, 바로 네, 역습으로 가야죠. 밀렁 이런 스텝. 김동섭 리버스 레이어 들어가지 않고 네. 김준일 풀백. 네. 김준일 선수가 잘 따라 들어왔어요. 12점 차 양동근. 네, 삼성은 팀 파울이기 때문에 네, 파울 조심해야 되죠. 네, 반대에서 더블팀을 가고 있는데요. 너무 길었어요. 자, 셔터의 어시스트였습니다. 한준 득점. 수비를 좀 잘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더블팀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아, 펠프스가 지금 1쿼터 이어서 2쿼터 중반까지 아예 뛰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밀러 득점하고 있고요. 12득점째. 아, 10득점이군요. 밀러 선수 볼 한번 튀었습니다. 양동근 윅사이드로 세던 셔터 출석! 네. 자, 셔터도 오늘 득점 많이 가져가네요. 네. 또 셔터 선수가 인사이드 돌파도 있지만 외곽도 정확한 선수예요. 2쿼터에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해서 3점 포함해서 6득점. 김준일 들어갑니다. 네. 감정에서는 밀러와 김준일 선수밖에 보이지 않네요. 클라크 들어가는 클라크 쪽으로 쇼터가 넣어주고 달력 받았습니다만 삼성의 반격입니다. 밀러 띄워주는데 아, 걸렸습니다. 네, 준일 쪽이었는데요. 4대 3인데요. 노력 패스. 함축. 반칙 얻어냈습니다. 자, 이두 경기. 페이크 모션에 네. 상대 선수를 속였고요. 이대성 출전 준비하네요. 라거나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동근 선수 불러드리고 아이라 클라크도 벤치로 향합니다. 13점 앞서가고 있는 현대모비스. 네, 클라크 선수는 아직도 몸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아, 출전 시간이 사실 10분 이상은 잘 주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타이틀을 또 성공시키는 함주훈입니다. 펠프스 선수가 다소 못하게 지금 앉아있는 오늘 네. 경기입니다. 컨디션이 네. 안 좋은 건지 대퇴부 쪽 네. 좋지 않아서 일단 결장한 경기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네. 오늘은 몸을 다 풀었거든요. 4분 10초 남아 있습니다. 제이트 두 개 모두 성공시킵니다. 40대 25. 네, 이런 포메이션이 될 때는 스크린이 잘 돼야 돼요. 아, 컷팅을 노리는 포메이션이네요. 이대성의 파울. 네, 지금 컷팅이 좋았죠. 3분 52초 남아 있습니다. 모비스가 이제 첫 네. 팀 파울이에요. 오페어. 네, 문태영, 문태종. 네. 득점 성공. 사실 오늘 타 경기에서 이제 뭐 형제 허훈홍 네. 선수가 맞붙는다라는 것이 많이 화제가 됐는데 네. 8년 전에 바로 문태영, 문태종 선수 그런 이슈가 이미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면 형체끼리 싸우듯 그렇죠. 그런 매치업들이네요. 문태영입니다. 삼성에서는 문태영 선수의 득점이 그래도 경기력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잘 터져주고 있습니다. 10점샷. 문태종 앞에 문태영이 뛰었고 다시 문태종, 김진일, 문태영, 천기범 빠르게 밀러 올라갔습니다. 네, 슛이 이상하게 날아갔어요. 아니 석점을 쐈는데 보드를 맞고 뛰어나갔습니다. 네. 리맨 다치도 않았고요. 이대성, 문태종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셔터 나가다 네, 쉽게 가죠. 작전 시간을 삼성에서 요청했습니다. 42대 30 스코어고요. 지금 막 이제 소식이 전해지기로는 네. 펠프스 선수가 아킬레스 쪽이 오늘 좋지 않아서 네. 쉬고 있다고 합니다.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최하위에서 사실 시즌 지금 10승밖에 못한 삼성의 상황인데 유진 펠프스 오늘은 또 아킬레스로 인해서 팀이 연패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 문태영 선수가 현대모비스전 이기는 경기와 지는 경기에서 극과 극의 활약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도 문태영 선수가 김도욱이나 이관희 또 이관희 선수하고는 또 잘 그 호흡을 맞췄었고요. 그래도 득점을 삼성에서 해줄 선수는 문태영 선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문태영 오늘 9득점하고 있고 세넌 쇼터 역시 이기는 경기와 지는 경기 특히 삼성전에서 아주 차이가 많은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5라운드 들어오면서 쇼터 선수가 그래도 이제 득점력과 또 슛감 이런 것을 이제 잘 찾아가고 있어요. 네. 자 오늘은 쇼터가 6득점 현재까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리바운드 2개, 어시스트 2개 역할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모비스의 대결. 김동욱 선수도 올 시즌 얼마나 좀 뛰고 싶었을 텐데 네. 아웃이 됐고 이관희 선수는 시즌 아웃까지는 아니지만 네. 뛰지 못하는 상황. 이관희 선수는 이제 다음 경기에는 아마 투입될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오늘 연습하는 것에서 좀 질문했더니 좀 좋아지고 있다. 네, 또 다음 경기 다음에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종전 금마겸이 계속 이관희 선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천규범 릴라 네, 볼을 못 넣어주고 있죠? 넣어줘야 됩니다. 네. 문태영 잡았습니다. 임동석 문태영 티핀 당했습니다. 네, 이게 볼이 잘 나왔는데요. 이대성 점퍼 짧았고요. 함춘의 리바운드. 리바운드 타이밍 잡는 거 보면 네. 함준 선수 노려내요. 라거나의 패스. 하이로 게임에서 로우로 들어가는 패스를 너무 이제 쉽게 주죠. 인터셉으로 나빠서 스틸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어시스트 숫자가 거의 3배 차이네요. 문태영 마을입니다. 자이트 두 개. 이대성 선수의 반칙. 네, 공격의 중심은 이제 문태영 선수가 지금 다 해주고 있네요. 네, 여기서 하이로인데요. 볼이 쉽게 들어갔어요. 김준 선수가 활약하는 장면. 1쿼터에는 벤치에서 머물렀는데 들어와서 좋은 모습 보입니다. 문태영도 10득점. 사이트 두 개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1분 30여초 남아있습니다. 2쿼터 셔터의 돌파 라거나 미드레인지 놓쳤고요. 그 공을 문태영이 잡아냅니다. 천기범
김추진. 네. 성공. 그래도 정수차가 지금 열전이거든요. 더 벌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선방을 하고 있네요. 함치훈이 넣어줍니다. 셔터 페이드웨이 성공합니다. 셔터 8득점. 천기방 성공합니다. 천기방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선수죠. 40여 초 남아있고 점수 9점 차. 킥볼. 네. 아, 문태영 선수 축구도 하는데요. 다리 많이 맞습니다. 작전 시간은 현대모비스에서 요청했습니다. 천기범의 석점 성공 장면. 석점 성공률이 35.7%. 좀 시도를 더 해도 될 것 같은 선수인데. 네. 이제 김태수 선수가 빠지면서 그동안 이제 천기범 선수가 그 앞선을 책임졌는데요. 네. 점점 뛰는 시간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요. 득점력이라든지 어시스트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관희, 천기범 이런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천기범은 올해보다 또 내년 다음 시즌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출전 시간이 10분 정도 이제 올 시즌에 늘어났는데 사실 초반 라운드에는 생각보다 덜 나오다가 네. 지금은 뭐 맡은 역할이 막중합니다. 김태수 선수의 부상 기간이 길었어요. 네. 이런 것을 이제 천기범 선수가 잘 메꿔가면서 자신의 기록이라든지 자기 경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득점에 조금 더 욕심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계속해서 좀 드는데 천기범 선수요. 앞으로의 활약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리딩 가드의 역할이기 때문에요. 그 외곽의 슈터라든지 포스트 쪽에 득점을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선수인데 지금 삼성에서는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비어있는 상황이고요. 또 임동섭과 김준일이 이제 들어왔지만 아직 이 선발을 마치는 과정이거든요. 37.2초 남아있습니다. 현대모비스 46대 37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대성 셔터 쏘지 않았어요. 함지웅 오영준 2초. 네, 1초. 아 여기서 네, 그 파울이 나왔네요. 문태웅 선수의 파울입니다. 문태웅 입장에서 아쉽겠는데요. 네, 시간이 거의 쫓겼어요. 팀 파울에 걸려있는 상황에서의 파울이었고요. 자유투 두 개 오용진에게 주어집니다. 1구 성공. 75%의 자유투 성공률을 가지고 있는 오용진. 오늘 경기는 석점 하나 성공이 있었습니다. 정말 베테랑이고요. 네. 두 번째 들어가지 않습니다. 샤클락과 2쿼터 남은 시간이 거의 같습니다. 방청, 네. 두 자릿수의 네. 보다는 이제 한 자릿수가 더 낫겠죠. 천기범 김추진 막혔고요. 또 안 들어가네요. 자, 이대성 1초 남았는데 레이업 성공합니다. 네. 2쿼터 이대성의 득점까지 인정됐습니다. 아 오히려 속공을 당한 삼성의 2쿼터 종료 장면이었습니다. 49대 37로 12점 차 리드한 현대모비스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전반 분석 이어드리겠습니다.